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잼버리 대회가 망하길 바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잼버리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진상규명과 같은 진상규명과 책임은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 이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가부 장관에 대한 뭐 책임론 이런 것도 같은데요? 본 사안에 대해서 잼버리 대회 자체의 운영 그 집행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라북도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두고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는데 공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쪽 계획이 있을까 입장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수진 의원이 아마 페이스북에도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뮤지니스와 그 이런 이슈 나오는 것 관련해서 K-POP 돌려막기다 회사 추진에 조석 저희가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잼버리 대회가 망하길 바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변인님 아까 석방하는 중지명 관련해가지고 조정은 의원 아니랑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니랑 영업심사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각자 입법을 일단 하는 걸로 보는 건지 입법 방향에 대해 조정은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 가석법은 종신형은 형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와 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종합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당의 입장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